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가가 38만 4천원. 종가 기준 두 번째로 높은 날이에요. 그죠? 잔인아폴님, 강태풍님, 오늘은 좀 기분이 좋으시죠? 우리 찐팬님, 쭈니님, 초콜릿님은 내일 정도 되면 좀 이렇게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세요. 우리는 다 같은 셀트 주주 가족이니까요. 오늘은 제가 11월 30일 날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윌리엄 온일의 그 커브 위드 핸들이라는 차트를 설명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주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온일은 투자자로 1933년 3월 25일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한 89살 됐네요. 저희 어머님보다 10살이나 많아요. 근데 이분이 1963년에 30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로 뉴욕 증권거래소의 최연소 회원이 되었답니다. 그거는 기술적 분석을 혼합해서 아주 훌륭한 투자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오를 때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이고, 바닥을 다진 주가가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며 전고점을 돌파할 때 주식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윌리엄 온일은 캔 슬림이라는 전략을 썼었는데요. 이캔 슬림이 영어 앞자를 따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첫 번째 C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Current Quarterly Earnings라고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이번 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최소 25% 이상 증가했는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Yes죠. A는 Annual Earnings. 연간 주당 순이익이 최소 24% 이상 증가했는가? 셀트리온 뭐 당연히 포함되죠. N, New Product, Management and Height. 신제품 경영 혁신, 신고가, 새로운 상황 등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Yes죠. S, Supply and Demand. 주식은 항상 수급에 우선하죠. 어떤 재료보다. 발행 주식 수가 적은가? 요건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약 1억 3,500만 주가 있어요. 그래서 발행 주식 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L은 Leader or Laggard. 시장의 주도주인지 소외주인지. 당연히 셀트리온은 현재도 주죠. I는 Institution. 외국인 혹은 기관이 선호하는 주식인가? 셀트리온은 뭐, 기관이나 외인이 선호하는 주식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공매도한테 엄청 시달리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마지막으로 M, Market Direction. 강세장인가 약세장인가? 새해 들어서 3000피 돌파하면서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강세장이죠. 당연히 Yes. 윌리엄 온일은 이 캔슬림 전략에서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만 충분히 요건을 만족해도 주식이 강한 상승을 가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해서 많은 수익을 냈답니다. 그러면 차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컵 위드 핸들이라고 해서 윌리엄 온일이 얘기하는 차트입니다. 첫 번째, 급상승을 하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 구간을 거쳐서 컵 바닥 모양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전고점까지 상승을 하는데 전고점보다 높지 않게 상승을 해서 4번 구간에 조정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재차 상승을 하는데 5번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해야만 상승 폭이 클때 최적의 타이밍. 윌리엄 온일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월 12일 기준 셀트리온 월봉 볼까요? 자, 지금 5번 구간을 지나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보통 이렇게 되면 윌리엄 온일은 주가가 4배에서 7배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얼마까지 상승을 할까요?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분봉을 보니까 1시 반에서 한 2시 사이에 급락을 시키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 털리시고 또 마음이 흔들리셨을 텐데 오늘 뉴스 다들 보셨죠? 내일 데이터 발표하는데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보다 훨씬 더 데이터가 좋답니다. 훨씬 더라고는 표현 안 하고 사실 동등 이상의 효과를 봤다고 해야죠. 저는 그거를 훨씬 더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의 시간은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내일 발표를 하고 아마도 정식 승인은 한 일주일 후 정도에 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월 초부터는 해외 수출 계약이 발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공매도들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셀트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가시죠. 신고가가 내일이라도 가면 같이 즐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